가장 제 눈에 띈 작품은요, 사람의 피부색과 몸을 재해석한 가방 디자인인데요. 라이트 베이지부터 다크 브라운까지 스킨톤의 다양성을 자연스러운 가방의 패턴화로 만들어 감각적으로 디자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렌프레소의 트렌 큐레이터 김은영입니다. 오늘의 트렌프레소는 프렌치 집꾸미기 박람회 미리 보는 메종의 노브제 2022년 9월 전시 인테리어 트렌드입니다. 셀럽하우스에 억지로 꾸미지 않은 듯 왠지 모를 감각적 디자인 느껴보셨나요? 그 뒤에 숨은 고급스러운 하이퀄리티 집꾸미기 전시가 프랑스 파리에 있어요. 메종의 노브제라는 전시인데요. 세계적인 프렌치 모던 인테리어 전문 박람회인데 가구, 인테리어, 소품, 하이엔드 디자인 아이디어에 특화돼 있어서 전 세계적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인테리어 전문가들이 모이는 현장입니다. 봄과 가을에 매년 두 번씩 열리는 이 프렌치 모던 인테리어 집꾸미기 전시는 영 디자이너와 올해의 디자이너를 선정하는 전통이 있어요. 최근 3, 4년간은 중국에서 대대적으로 분야별 인정받은 디자이너를 선정해 소개한 큰 프로젝트가 있었고요. 지난해 영 디자이너로는 유럽인들이 좋아하는 일본 디자이너, 그리고 올해 9월에는 네덜란드 디자이너들을 집중 선별해 소개한다고 해요. 최근 수공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역시 프리미엄 디자인 전시를 표방하는 메종의 노브제는 공예를 각국의 전통으로 풀어낸 디자인들이 돋보였습니다. 아직 열리지 않은 9월 전시를 기자 자격으로 살짝 프리뷰 받았는데요. 올봄 전시와 더불어 프랑스판 집꾸미기 프렌치 모던 인테리어 트렌드로 소개해드릴게요. 올봄 전시에 선정된 올해의 디자이너는 프랭클린 아찌라는 건축가였습니다. 레트로 퓨처, 복고풍 미래라는 주제로 내추럴 재료인 재활용된 산업용 펠트 소재로 모던하게 전시장을 감싸고 건축가의 로트링 펜, 제도용 자, 트레이싱 페이퍼 등 전통적 건축 설계 도구들을 미니멀하게 전시했어요. 전통과 자연 소재의 레트로로 미래를 디자인한다는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열리는 마스크 오프 시대 오프라인 전시라 화려하기보단 묵직하게 의미를 전달하는 전시였어요. 다가올 9월의 전시는 좀 더 인테리어와 가구, 퍼니싱에 초점을 둔 올해의 디자이너가 선정되었어요. 이태리 출신의 크리스티나 셀레스티노라는 디자이너인데요. 펜디 까사와 자르바소니 등 프리미엄 인테리어 가구 브랜드와 협업하고 있어서 고급 인테리어 가구와 소품 디테일을 보여줍니다. 역시나 밀라노 전시처럼 테라코타, 브릭 레드, 베이지 등의 얼스 컬러로 유럽 고대 역사에서 영감받은 감도 깊은 컬러와 유기적 형태를 인테리어 제품으로 디자인합니다. 지난 밀라노 영상에서 보여드린 마테오 브리오니의 천연 흙 마감재도 생각나네요. 또 한 가지 이 디자이너의 특징이라면 패션과 주얼리가 인테리어에 반영된 듯한 세심한 디테일입니다. 코랄 핑크, 브릭 레드, 오션 블루 등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포인트로 메탈 프레임, 마블 패턴 상판 사이드 테이블도 적용되곤 해요. 컬러 사용법이 감각적인 홈 인테리어, 여성의 플레어 스커트를 연상케 하는 화병 디자인은 레트로 인테리어의 따뜻함과 패션 모티브의 인테리어 소품 아이디어를 보여주네요. 유럽인의 눈에 아름답고 중국다운 디자인은 어떤 모습일까요? 땅도 넓고 인구도 많은 나라인 만큼 수상작의 규모도 대대적이었는데요. 그중 2021년 어워드 프로페셔널 금상을 수상한 대표적 제품들은 강렬한 용무늬와 레드 컬러의 전형적 차이나 스타일보단 제품과 공간에 있어 블랙 라인으로 미니멀한 룩을 조형성 있게 보여준 인테리어 공간 혹은 가구 디자인들이었습니다. 오리엔탈 룩에 대한 수요는 분명 있지만 오래전부터 일본 젠 스타일이 인기를 끌었듯이 점점 더 정제되게 표현하고 오리엔탈을 국제사회에서 공감할 수 있는 디자인 아이디어로 승화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현재는 한국 디자인과 각 아시아 국가의 디자인이 국제무대에서 자리 잡고 있지만 메종의 노브제가 공식적으로 설명하듯이 오랜 디자인 소통의 파트너로 먼저 유럽 사회에서 자리 잡아온 오리엔탈 디자인은 일본인 것은 사실입니다.
쿠마겐코 건축가를 필두로 한 심사위원단이 일본의 대표 영 디자이너로 선정한 작품들 중 가장 제 눈에 띈 작품은요, 사람의 피부색과 몸을 재해석한 가방 디자인인데요. 라이트 베이지부터 다크 브라운까지 스킨톤의 다양성을 자연스러운 가방의 패턴화로 만들어 감각적으로 디자인했습니다. 또 포레스트 뱅크라는 디자인은 천연 나무의 고갈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의 사회적 배경 속에서 바크, 나무 조각들을 업사이클해 테라조처럼 새로운 소재를 빚어낸 스툴 디자인으로 시사성을 품고 있었어요. 도시 환경과 제품의 관계성을 디자인하는 것의 중요성을 심사평으로 밝힌 일본 대표 건축가 쿠마겐코의 개념처럼 아시안의 깊은 정신세계를 반영한 디자이너들이 일본 영 디자이너로 선정됐습니다. 프렌치 모던 집 꾸미기 전시의 올해 9월 인테리어 테마는 메타 센서블입니다. 메타버스라는 시대의 화두에서 발견된 픽셀, 컬러풀, 투명 소재, RGB 컬러의 화려함, 풍선껌 형상의 스툴이 좀 만화적인 듯 하지만 기존 자연적 디자인 소재들과 언밸런스하게 조화됩니다. 한국의 화조도와 같은 오리엔탈 미술 작품과 모던한 아크릴, 기하학적 조형감의 의자 디자인이 모던과 클래식으로 정의되지 않는 특별한 프렌치 모던 인테리어 룩을 보여주네요. 사실 모던 인테리어에도 스타일이 나뉘어지고요. 유럽풍 인테리어? 그 속에도 다양한 스타일이 존재하죠. 프렌치 안에서도 모던과 클래식이 분명 존재합니다. 오늘은 프렌치의 시각에서 선정한 중국과 일본의 인테리어 제품 디자인, 그리고 국내 최초 공개하는 2022년 가을 버전의 메종의 노브제 최신 프렌치 모던 인테리어 트렌드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1mm가 다른 트렌드, 크리에이티브한 트렌드 문화는 역시 트렌프레소.